일리오스에 도착합니다. 김치 빨리 피. 겐지 뺏기면 안 돼. 신맵 안 나왔어요 아직. 친구한테 옵치 초창기에 고스트 캐릭. 근데 고스트 캐릭 있으면은 오늘 오버워치가 애초에 6대6 한타인데 고스트가 좀 힘을 잘 쓸 수 있을까? 잘라 먹을 땐 좋겠네니까 이제 5대6으로. 궁이 만약 전체 네. 전체 투명하게 만드는 거면 오 거의 다른. 스타크래프트 그 그거 아니? 제가 바빠지겠군요. 적을 제압할 준비가 되셨어요. 한타 직전에 딱 하나 잘라 먹고 이제 자기도 동기여진 해도 그래도 뭐 되게 좋은 캐릭 될 것 같아. 리콘 이제 시작할 때 나갈 때 평질풍이 안 되는 게 너무 슬프다. 이제 본점지로 가고. 도르비온? 아이 왜 밀어. 오! 어? 아니 먹어. 엥? 엥? 우리 팀 엥? 뭐야 왜 다 죽어 있어? 좀만 버텨봐요. 저 궁 있어요. 아니 제발 도망가자. 씨 저거 계속 채우고 있어 이 피. 내 공 훔쳐 먹었어. 무슨 소리야? 낙타 당할 거. 개피 한대 늙었다. 어? 라인이네. 어? 아! 뭐야? Why? 왜죠? 제발. 저도 몰라요. 세 명 왜 죽은 거야? 아니 나 이거 쉬프트 써서 연속으로 탈출하려 했는데 핑 때문에 안 돼서. 핑 때문에 이제 궁극기는 그냥 위협용이. 그러니까 이제 석양 정도? 석양이 진다 하고 안 쓸 때만큼. 안녕하세요 아저씨. 아이 내 풍주 먹었어. 아빠야 보이자.
페이크. 오! 하! 페이크. 페이크이 페이크. 나이스. 와 이거 아니 메이 사긴데 이거 못 들어 이거. 유승용 기모제. 나 그거 막아 보셨어요? 그 겐지 궁. 겐지 궁 막아봤냐고요? 네. 겐지 궁을 얼려요? 아니 아니 겐지 궁을 겐지 2로 어떻게 막아요? 막아진다고 하던데. 겐지 궁을? 안 돼요. 안 돼요?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거는 썰리지 않을까요? 한번 제가 그러면 궁 없을 때 한번 해볼게요. 그니까 용검이 튕겨내기가 된다는 게 아니라 라인하르트 그 평타 막는 것처럼 막아진다 이 소리죠. 네.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어. 일단 테서베이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왜? 막아진다고? 그러면 겐지 궁 늦게 쓰는 겐지 팀이 이기겠네. 튕겨내는 건 안 되죠, 당연히. 튕겨내면 내봐야지. 겐지가 소중히 모은 방식인데. 아따따따, 이거. 아, 이리 치고 저리 치고. 제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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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한번 해보자. 일로와봐 일로와봐. 아니 죽어버리면 어떡해.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바야 이거 범위. 소리 리얼하네. 꼼짝 말라. 아, 맞다. 가 아니라. 안돼! 잡아야돼! 아 힐로 살았어. 겐지 궁 빨라보이는거 핑 때문이라는데요? 어 근데 뭐야 여기 한국 서버잖아? 핑 어쩐지 좀 빠르더라. 요시
요시 요시 요시 겐지 나오면 자리야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? 자리야는 원래 겐지랑 잘 어울려요. 그리고 적팀 자리야가 이제 겐지 카운터 치기도 좋죠. 방벽으로 용검 딜을 한번 씹어줄 수 있고 에임 따라가면은 좌클릭으로 조질 수 있고. 물론이죠. 잠시만요. 라인하드트가 사인이 달라는 거야? 에이! 라인하드트가 디바 이 팬이었고. 아야 잠깐만 이거 되게 핀데. 아 사인 좀 해줄 수 있나? 친구가 팬이라서 이런 거. 핑이 뭐냐고요? 그러니까 그 지연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아 마음 깨지들 이거. 아 모르게 안 막아졌어 님들 이거. 멀어서 그런가? 일부러 이거 그 막아지나 안 막아지나 실험해봤는데. 충격 중이시다. 했어. 아팠죠? 아 우리 도르치기 형님을 많이 때려주시네. 잘하면 둘 다 잡을 수 있어. 천하기 전 그 런 멸망전 팀이 이겼어요. 오 잘 박아. 이 와중에 메인은 잘 어울려. 궁극기 충전 중이다. 주간 시간. 하얗게 고소. 주간 시간. 고소. 큰일났다. 어? 야 왜 막아진다. 님들 용감 막아줘요. 용감 막아줘요 겐지가. 역시 오 개멋져. 와 칼로 팅 이런 소리 나면 좋았는데. 더 서로 겐지끼리 이제
맞불이 치면은 튕겨내기로 이제 한번 쓱쓱 막은 다음에 쉬프트 한번 긁고 다시 궁극기 써서 그냥 오 많이 긁었다. 아니요 그 겐지 궁 막아지는 건 이번이 새로 패치된 걸 거예요. 이번이 이제 새로 패치된 게 겐지 궁 막는 거고 라인 망치는 원래 데미지만 막았어요. 막 망치를 막 꺾어가지고 튕겨내서 막 망치 대가리에 박진 않고 그런 거 없고 그냥 평타 데미지 같은 것도 다 막았어요. 어 근데 이거 좀 개념 패치다. 개념 패치 이거는 존나 신기하다. 겐지 대 겐지전 이제 심리전 더 개쩔어짐. 이제 어떻게 해야 또 겐지전을 이제 이길까.